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아니 전래동화를 읽어드릴 건데요. 금빛 개구리를 닮은 금화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 민족이 들나라 부족 벌판에 살때 이야기였어요. 동부여, 나는 나라에 헤브로 왕이 있었어요. 헤브로 왕은 백성들을 아주 잘 다스리는 어진 임금님이었지요. 하지만 헤브르 왕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늙도록 대를 잃은 아들을 얻지 못했거든요. 이를 어쩌나? 아들이 없으니 내가 죽으면 누가 백성을 다스릴까? 헤브로 왕은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을 빌었어요. 하늘이시여, 제발 제 뒤를 잃을 아들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헤브로 왕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에 올라가 하늘을 빌고 또 빌고 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헤브르 왕은 잠을 잤는데 꿈속에 희수염 노인이 나타나 말했어요. 너는 내일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헤브르는 깜짝 놀라 잠이 깼어요. 그리고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날 헤브르 왕이 말을 타고 신하들과 함께 산을 올라갈 때였어요. 갑자기 말이 커다란 바위 앞에 멈추자니 꼼짝지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눈물까지 뚝뚝 흘렸어요. 그거 참 세상에 별일도 다 있네. 헤브르 왕은 신하들에게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바로 그때 헤브르 왕은 간밤에 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했지요. 저 커다란 바위를 들어보거라. 신하들을 재빨리 바위를 들어 올렸어요. 신하들이 깜짝 놀라 소외쳤어요.
저나 바위 밑에 아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아이가 있다고? 헤르브르 왕이 서둘러 달려갔어요. 헤브로 왕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꺼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색 개구리를 닮은 아이였죠. 이 아이는 하늘에서 보내주신 내 아들이다. 헤브로 왕이 기뻐 소리쳤어요. 헤브르 왕은 곧장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지요. 특별한 아들을 보내준 데 대한 감사 인사였죠. 헤브르 왕은 아이의 이름을 금개구리라는 뜻으로 금화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헤브르 왕은 큰 잔치를 베풀어 오늘은 하늘에서 금화 왕자를 보내주신 아주 기쁜 날이다. 헤브르 왕이 들뜬 목소리를 말했어요.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죠. 금화 왕자는 헤브르 왕의 사랑을 받으려 무럭무럭 자랐어요. 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활 쏘기도 말타기도 열심히 했어요. 오래지 않아 헤브르 왕은 세상에 떨었어요. 헤브르 왕은 뒤로 이어 금화 왕자가 왕이 되었어요. 금화 왕자의 아버지처럼 백성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임금이 되었답니다. 네, 오늘 제가 금빛 개구리와 닮은 금빛 개구리를 닮은 금화왕이라는 얘기를 꺼줬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